이모 119 불러줘요. 끝났어. 고기가 별로야? 그럼 윙크해. 고기 야! 맛있다. 이 다 먹어서 나가란 얘기. 아 뜨거. 아 내가 너무 고파서 입맛이 뚝 떨어졌다. 사람이 없으니까 안 바쁠 때니까 이렇게 다 구워주시잖아. 바쁠 때 오면 참 뜬지 말든지 던져놓고 막 그 귀도 안 들어보고 가시던데. 맞죠? 맞다고요? 경한 얘기였는데. 아니 못 구워준다고. 아 당황하셨어요. 당황하셨어요. 말씀 굉장히 재밌게 하시네요. 아니 구산동에 이거 있지 않아요? 구산동에 있지 않아요? 아 바뀌었어요? 아 주인분이 바뀌니까 이렇게 친절해졌잖아. 우리나라 술 문화가 바뀌어야 돼. 권하는 문화. 어? 권하는 문화. 그래 왜 권하게 만들어? 알아서 처먹어야지. 언제 이거요? 그런 거 드셔도 됩니다. 맛있다. 이 대리가 왜 왔지 했는데. 와 이 대리 오랜만에 했네. 이 대리 니네 팀원들 진짜 막 짜증나겠다 짜증나겠다. 운명을 안 받아들이고 꼬장꼬장 해가지고 초지동에서 저 얼마나 저 꼰대 스타일인데 저. 니네는 뭐 절간이야 뭐 말 좀 해. 아, 고기가 별로야? 그럼 윙크해. 고기는 맛있다. 고기 더 맛있어졌네. 아 맛있게 구워줘서 내일 또 올까요? 내일 오세요. 먹방을 찍었는데 그 라면 샀어. 전부 라면 그거 찍으려고. 그래서 영상 이제 컨셉은 두 명만 덤벼. 두 명만 많이 안 먹는 니네 둘이. 그래서 나 혼자 빨리 먹기 다 먹기 얘기하는 거야. 회사 가서 꼬르 달라 그래 새끼야. 여러분 지금 직원이 입사를 했는데 일본 유학가는 처음 알았습니다. 일본어를 잘한다는 거. 그냥 적어도 컨텐츠 진짜 화물차 앞에 가서 일본어로 좀. 그 다음에 뭐야 뭐 담당할래? 영어 할래? 영어? 아 그래? 됐다 이제 중국어, 일본어, 영어, 솔직빨지 또 뭐 있어? 러시아 있어. 또 사무실 러시아 있잖아. 이모 119 불러줘요. 큰일 났어. 크레인 와야 되고. 야! 야! 비교하는 거야? 여기 불 붙으면 이거 딱 얹어서 뒤집어서 바로 드시면 돼. 다 먹어서 나가란 얘기네. 아니 얘는 너무 얇아.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, 알았어. 나도 이쁘게 나도 뭐 사진 좀 찍자. 꽃 당겼다. 다메다메 노래 몰라? 다메다메인가? 그 유명한 노래 몰라? 바카미타이 바카미타이 다메다메 다메요 나나 나노요 다메다네 다메요 다메다노요 아메리카노 아니라고 진짜.